김메로의 재미 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메로의 재미 쇼. 네, 여러분, 여름 방학 특집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덥다고 해서 집에 에어컨을 틀고 꽁꽁 숨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스마트폰 끄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 100가지. 와우. 박수. 박수. 예. 자, 이제 여러분, 핸드폰을 저는 끄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요. 김배로의 재미쇼.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요, 방학 특집, 여름 방학 특집으로 핸드폰, 스마트폰을 끄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 100가지를 함께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쏙쏙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놀아라, 즐거울라! 요가 도전입니다. 요가 도전! 컴온! 후! 네? 아유. 예. 요가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아우, 그럼요. 제가 10년 동안 집 앞에서 센터에서 배웠습니다, 요가를. 못 믿으시겠어요? 완전 못 믿죠.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한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배우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책에서 나오는 원포인트 레슨, 딱 필요한 것만 쫙쫙쫙 뽑아가지고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겁게 놀아라, 즐거울라. 강아지 기지개 어떻게 펴는지 아세요? 다리를 이렇게 펴요. 아닌가? 내가 강아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요. 자, 기지개를 펴니다. 자, 두 손을 놓고 두 손 놓고 엎드려 뻗쳐를 엎드려 뻗쳐 하고 자, 엉덩이가 뒤로 가야 돼. 엉덩이가 뒤가 뒤로. 자,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닿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워해? 너무 좋아. 10년 되셨다니까. 지금 이 다리가 팔하고 허리, 배가 쫙쫙 당겨주는 거예요. 근육이 풀어지고 있어요. 몸이 멋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막 뇌로 피가 막 쫙쫙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스타일로. 신발도 신어줘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져. 엎드려 뻗쳐. 엎드리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어깨랑 허리랑 일직선으로 돼야 돼요. 다리야. 뒤꿈치가 닿아야 되는데 이상하네. 잠깐만요. 왜 이렇게 높지? 이게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키가 크시지. 뒤로. 다리가 안 펴지는데 언니. 왈왈. 김메로의 재미 쇼. 오! 무슨 자세입니까? 코브라 자세입니다. 코브라. 이거 어디에 좋습니까? 지금 제가 배랑 척추가 엄청 당기고 있어요. 가슴을 쫙 펴준 게, 이게 심장입니다. 코브라 자세는 제가 인정할 만한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원해. 코브라. 그리고 허리가 시원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심장 가슴을 쫙 펴주세요. 유연성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이렇게 뒤로 해서? 네. 깍지를 끼고. 깍지를 끼고 제가 책으로 끼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나. 하나, 둘, 셋. 으악! 좋아. 책이 들어왔어. 으악! 대지 마시고 잠깐만. 하려고 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럼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쑥. 나랑 비슷하네. 거의 막상 막한데요? 고발할래. 지금 온몸이 다 떨리고 있어. 허리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상한데? 안 좋더라고, 상태
않습니다. 이렇게 못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나무 자세 아닙니까? 외다리 나무. 외다리 나무 자세?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우리 지금 책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두 번째 챕터에 지금. 그 책 들고 계셔보세요. 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외나무 나무 자세는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요. 네. 딱 찍고, 네? 딱 찍고 뻗습니다. 무녀 없는 사람. 야, 안 되겠다. 하지만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게 왜 외다리 나무겠어요? 왜 외다리 자세라고 하겠나요? 빨리, 설명 좀 빨리 하시죠. 큰 나무처럼. 큰 나무라고 하세요. 큰 나무.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저는 이상하네. 유연성은 없지만 균형감각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외나무 다리 자세를 한번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외다리 나무. 외다리 나무. 김메로의 재미 쇼! 저 어때요, 별님? 짜잔! 멋있어! 멋있어! 아빠! 좋다. 3년 전에 동묘 앞에서 한창 그 제가 빈티지에 빈티지에 꽂혔을 때 지드래곤! 네! 어때요? 완전 멋있어요. 대박! 5,000원? 5,000원? 네. 하이패션! 오! 레드카펫인데? 이런 식으로 레드카펫이다! 오! 잠깐만! 멋있어. 아니 근데 저희 스마트폰 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끄려고. 이제 끄려고. 이거 끄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찍고. 핸드폰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핸드폰을 끄고. 이걸 왜 갖고 오셨어요? 이 옷을? 아 오늘 네? 우정 팔찌 만든다 그래가지고. 우정 팔찌를? 네. 여기 있잖아요. 아. 우정의 팔찌. 오, 이 티셔츠는 진짜 제가 마음에 들어 사고 싶어요. 진짜요? 진짜로. 이거는 그럼 제가 또 하나 옷 가져온 게 있어요. 어 그래요? 어 뭡니까? 되게 기대되네. 엄청 기대된다. 이거 탑이에요, 탑. 이게 뭐? 못 입고 다녀요. 아, 못 입고 다녀요. 이거는 잘라도 되겠네. 지금부터 저희가 티셔츠를 가지고 팔찌를 만들 건데 말이죠. 오. 그냥 팔찌가 아닙니다. 진짜요? 바로 우정 팔찌입니다. 오. 저 지금 베르님이랑 우정 팔찌 만드는 거야? 베스트. 네. 여러분도 팔찌, 친한 친구와 함께 안 입는 티셔츠를 가지고 우정 팔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걸 벗고 해도 될까요? 이거 안... 완전 척척하지 지금. 여기 아주 한강. 아, 어떡해. 친구잖아, 우린. 어른의 도움을 받아 티셔츠를 폭 2.5cm의 길고 가느다란 띠 모양으로 잘라. 아, 안녕. 길게 자릅니다. 길게? 길게. 그렇죠. 오우, 되게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왠지 모르게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혼나거든요? 귀여워. 배꼽이 뿅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처치는. 저는 오! 한 줄로 끝에를 좀 해 한쪽을 묶습니다. 저는 머리 따는 것처럼. 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네 여기 가운데에다가 넣었어요. 넣고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거를 다시 가운데? 그죠, 가운데. 자, 저희가 지금 우정 팔찌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 예! 블랙, 레드, 화이트가 있고 저는 풀의 진동을 하는데 풀가이! 네. 풀가이! 우정 팔찌 교환 시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요. 네. 좋아요. 지니! 지니? 내가 지니. 배로! 지니! 크롯! 지니! 제가 채워줄게요. 네, 좋아요. 오! 멋있어! 오! 어떻습니까? 오! 오! 왠지 느낌이 있네. 이쪽을 길게 뽑아서 묶일 수 있도록. 짜잔! 오! 이뻐! 어때요?
하시길 때 제이님 팔찌 이거 아, 차고 와야 돼요. 그럼요. 약속.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포기입니다. 지금까지 배로 찐이었습니다. 즐겁게 즐겨라. 즐거운.